네, 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민주, 회원님, 엘리님, 에비앙님, 하연님, 우주토끼님, 효영님, 긍정긍정, 강글라스, 재즈데모, 서윤님, 알렉스님, 백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단문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정극이 섞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문 보도록, 제가 공지를 먼저 안내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저는 항상 수업을 두 개 듣기를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저한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긴 한데, 서울 경기권에서 학원을 안 다니시고 제 수업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학원 하나를 더 다니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듣는 수업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듣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수업 하나를 더 듣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나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수업 그리고 사운디스트 학원에서의 다른 수업을 병행해서 들을, 물론 청각 말고, 청각만 하시는 분 말고, 제 수업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수업 그리고 사운디스트의 다른 학원을, 다른 수업을 병행을 해서 들으시면은 제가 할인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 학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할인율이 15%. 네, 15% 할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좋죠. 기왕 다른 거를 또 들으시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네, 지방로는 어쩔 수 없죠. 네, 좋아요. 왜냐면, 저희 사운디스트 학원이 선생님 진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대표님, 김순준 대표님의 마인드가 이제 찍어내기식의 배우를, 성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가 탄탄한 성우들, 그러니까 엔터테이너, 보이스테이너라고 하시거든요. 보이스테이너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방면의 연기, 기본 연기가 되고, 성우도 할 수 있고 배우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배우의 라인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좀 티칭이 강하신 분들을 좀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희 학원의 특징이 있죠. 저희가 이제 녹음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1등이라든지 어떤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녹음 같은 거에도 벌써 이제 들어갔기도 하고, 모의고사 1등한 친구들은, 그리고 라디오도 오디오 드라마에 같이 성우들이랑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다니고 있지만, 제가 선생으로 있지만 여기 오시면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를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슬기 잘했어요. 어느 쌤 걸 들었나요? 알려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듣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단문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정극부터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정극, 네, 들었습니다. 슬기 석정쌤 거, 네, 잘했어요. 자, 정극입니다. 정극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우리 엄마가. 너 얼굴이 왜 그래? 네, 슬래시 그어줘야겠네요. 슬래시 긋고, 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손님들이 네 얼굴 보고 다 도망가겠다, 야.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쭉 가고요. 아, 당연하지. 사이에 또 슬래시 그어줘야겠네. 당연하지. 썸 탄 건 수도 없고. 왜 또 남자 생겼어? 사이에도 살짝 슬래시네요. 질투하는 거네. 아, 그럼 기분이 왜 이상하냐? 싫으니까 이상하지. 싫으니까 이상한 거지. 애초에 가짜 애인 행세 해준 것 자체가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지금 술술술술 읽으면서 방점 찍는 부분들 있죠? 이 방점들이 잘 찍혔나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죠.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남자 나쁜 놈이네. 자기 좋아하는 여자 이용해서 구애친이나 자극하고.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구여친한테 복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아직 미련이 남았거나 누구냐 그 나쁜 놈. 하네요. 자, 구여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발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여친 뭐 이렇게 발음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강글라스님께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여자 자기 좋아하는 여자 이용해서 구여친이나 작용하고 구여친한테 복수하고 싶거나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구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잘 전달하려는 의지들이 들어가서 망칠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나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뒷담화를 까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술술 네 자연스럽게 그냥 술술술술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강글라스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더 할까요?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우리 엄마가. 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아, 손님들이 네 얼굴 보고 다 도망가겠다. 메이크업 좀 하고 가. 당연하지. 썸 탄 거 수도 없고. 왜? 너 남자 생겼어? 질투하는 거네. 그런 기분이 왜 이상하냐? 싫으니까 이상한 거지. 애초에 가짜인 행세해준 것 자체가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남자 나쁜 놈이네? 어? 자기 좋아하는 여자 이용해서 구여친이나 자극하고.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구여친한테 복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아직 미련이 남았거나. 아이씨, 누구냐 그 나쁜 놈. 자 코멘트 이제 읽어드릴게요. 홀리서클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말투가요 뭐랄까 친구의 일상대화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또렷하게 말해주려는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목소리 연기라는 것을 너무 염두에 둔 건 아닌지 발음 소리가 귀의 감정보다 더 잘 느껴지네요. 효영님 대사 자체는 자연스러워서 참 좋지만 대사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호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얼굴을 보고 말하고 대사를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 내 말만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중간에 포즈가 길고 호흡이 없어서 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랑 좀 더 친한 느낌을 가지면 더 동작을 크게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예스캐슬 의문이 조금 있는 게 이 대사는 열심히 들어줘야 되는 대사인가요? 열심히 들어줬다기에는 좀 루즈하고 담담하게 듣기에는 적극적인 것 같아서 어느 장단으로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랑 마지막이 너무 촐싹맞고 어린 것 같아요. 100원 걱정해주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이성이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동성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다른 목적. 다른 목적 없어요. 다른 목적 있게 들리는 게 문제죠. 서윤 초반이 첫 줄, 세 줄까지가 상황이 잘 안 그려졌던 것 같아요. 상대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도 아쉬웠고 대상이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대화보다는 수다로 들려도 괜찮아. 그게 문제인 게 아니야. 근데 과장된 수다라고 했다 들린다라는 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혜원 질투하는 거네. 이 부분에 이후의 부분이 만약 진짜 친구한테 말하면 진지하기보다는 좀 다른 감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친구를 더 걱정해 주거나 좀 더 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 우리 엄마가 하고 나서 히히 웃는 게 왜 웃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멋져서 그런 건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좋지만 순한 맛 같아요. 친구의 이야기 내용에 정말 화가 나거나 어이없거나 한 느낌이 안 느껴져요. 감정이 작으니까 화자에게 몰입이 안 되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쯔대 뭐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모두 강조된 느낌 들었어요. 네. 아침 얘기, 친구 얼굴, 남자 얘기들이 너무 정성 들여 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친구의 일을 너무 내일처럼 생각해서 말하는 듯 했어요. 혹시 친구야 좀 내일처럼 했으면 더 기분 나쁘겠지. 하이테킹. 아 하이테킹 야 괜찮냐? 몸은 괜찮냐? 자 초중반까지 든 생각은 어머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크업하고 가 부분에서
더요. 더요. 엄마 캐릭터 같았다고? 야, 그건 너 지금 상태 안 좋구나. 우주토끼. 친구의 연애 고민을 들은 건데 너무 저 멀리에 있는 삼자 이야기를 들은 반응 같아요. 심지어 네. 내용이 그 남자가 내 친구 이용해 먹은 건데 그 내용 들으면서 이미 나에게는 답답이라든가 뭐 한심이라든가 뭐 감정이 있을 텐데 별 감정 없는 것처럼 들려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정도의 반응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우주토끼님이 코멘트 해주시는 거가 우리 강글라스님이 그렇게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 혹시 그런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누구냐 그 나쁜 놈 이랬을 때 왠지 나랑 무슨 내가 내 남친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동생이라든지 뭐 나랑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하면 내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빼려고 더 이렇게 삼자처럼 하지 않았나? 라는 내가 생각이 살짝 들어가서 그럴까? 왜냐면 진짜 너무 삼자같이 말했어. 강글라스님 연기 스타일이. 그 우주토끼님이 지금 이렇게 적으신 게 맞거든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다 라는 것을 혹시 그걸 표현하려고 하셨나? 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살짝 말씀드렸어요. 긍정적 마인드니 약간 한 커플 씌워진 것 같은 느낌? 포장된 말투가 느껴졌어요. 하연님. 첫 대사 칠 때 어떤 상황인지 더 느껴졌으면 하고 앞부분 웃으면서 왜 웃는지. 네, 라연님 더 적게 슬래시를 쳤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민주 진짜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엥. 엘리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만 음음음으로 끝나는 대사가 어미가 비슷해서 정말 궁금해서 하는 대사라는 느낌 덜 들었어요.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이 부분은 꼭 진짜 꼭 그렇게 해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툭 던지듯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그 남자 부분에서 방점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그 남자 그에 들어가야지. 그 남자 이래야 돼. 그러면 그 남자지. 긍정. 그래서 감정이 진심으로 느끼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준영님, 상대와 절친한 친구이고 고민을 들어주는 느낌인데 당연하지 썸 탄 건 수도 없고 해서 굳이 뽐내듯이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강글라스님이 이유가 있어요. 약간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 나도 근데 불필요한 그렇게 글쎄 뭐 그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왜냐면 우리 강글라스님이 뭐라고 잡았냐면 나 되게 연애 경험 많다. 뭐 이렇게 약간 뿌듯해한다 이 의도가 있었어. 자, 에비양님, 자연스러운 대사 처리 좋고 연기도 큰 무리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다 리액션이 다 적당한 수준 같아서 이 사람 뭐 성격이 원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곤조곤 그냥 대사가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나 이게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에비양님. 적당한 게 뭐야? 더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강글라스님. 우리 강글라스님 어떡하지? 자, 첫 부분에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우리 엄마가. 여기 왜 꾸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꾸며요? 그냥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우리 엄마가. 이러면 되는데 우리 엄마가. 막 이러면서 웃음까지 넣고 여기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긴 해. 우리 강글라스님이 만드는 걸 잘 만들어. 잘 만들어서 깔끔하게는 잘 포장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약간 그냥 내추럴한 포장 있잖아. 예를 들면 자 봐봐. 무슨 무슨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냥 뭐 디퓨저 하나야. 디퓨저 하나를 막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크래프트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감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쁘게 과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난 굳이 뭘 그걸 이렇게 왜냐면 감성적인 게 좀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좀 더 센스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무슨 거기다 막 샤넬 이 명품 딱지 막 꽃무늬 그걸 딱 붙여놓고 막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예쁘기는 하지만 뭐 굳이 이거 다 갖다 버릴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한테. 조금 앞부분 좀 투머치해요. 그리고 뒷부분도 좀 약간 그래. 근데 이거 그냥 둘둘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대사 아니냐?
야, 너 메이커 좌우가 야, 당연하지. 야, 썸탄 거는 수도 없고. 야, 왜너 남자 챙겼냐? 야, 질투하는 거네, 그러면. 야, 툴툴툴툴 치면 돼. 여자랑 여자의 대사잖아요. 여자랑 여자의 대사.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친구 중에 단한 명. 코미디 빅리그 봐? 코미디 빅리그에서 요즘 나온 새로 프로그램인데, 찐친이랑 장도연이 나와가지고, 찐친이랑 같이 있네, 그 느낌. 그걸 표현할 때 찐친들은 야 뭔데 아술 마셔 막 이러고 갇힌들 오 도연아 오 반가워 오 너무 예쁘다 막 이런 프로그램 혹시 알아? 약간 그것도 생각나. 그냥 툴툴툴툴툴툴 쳤으면 좋겠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같이 산다든지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친한 아이 이제 않겠어요? 뭐, 같이 자취를 하고 있다든지. 약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너 얼굴 왜 그래? 잠못 잤어? 이것도 얼굴이 너무 아니다라는 거죠. 야,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이것도. 손님들이야. 네 얼굴 보고 다 도망가겠다, 야. 메이크업 좀 하고 가. 툭 하고. 여기서 너 남자 사귄 적 많지? 뭐 이랬을 때. 당연하지. 썸탄 거는 뭐 수도 없고. 여기서 약간 잰 척? 살짝 들어가줘도 좋고요. 왜? 너 남자 생겼어? 할 때는 이제 궁금한 면이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듣습니다. 상대 얘기를 쫙 듣고, 질투하는 거네.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네가 누구를 주체로 하는가, 누구가 주체자인가의 느낌 나야겠죠? 야, 그럼 기분은 왜 이상하냐? 싫으니까 이상한 거지. 야, 애초에 가짜 애인 행세 해준 거 자체가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어? 아, 그리고 그 남자 나쁜 놈이네. 자기 좋아하는 여자 이용해서 구여친을 작용하고. 야,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구여친한테 뭐 복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미련 남았거나. 누구냐고 나쁜 놈. 이렇게 툴툴툴툴 치면 될것 같은데 왜 이게 그렇게 꾸며졌을까? 그리고 질투하는 거네 이 부분의 주체자가 이 대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느낌을 다른 친구들도 받아서 아까 그 우주토끼님께서 제3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난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오, 질투하는 거네 하면서 마치 내 친구가 자기의 얘기를 한게 아니고 내 친구가 이런 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애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네 걔는. 야, 그러면은 뭐 약간 이렇게 들렸어. 그럼 혹시 그렇게 잡았을까? 아니잖아. 아니야. 내가 어떤 남자랑 가짜 애인 행세를 했거든 하면서 친구 본인의 이야기였네. 근데 여기를 왜 그렇게 가나?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뭐,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막 이럴 때는 되게 좀 그거 같았어. 되게 배려 없는 애 같았어. 그 남자야 너 이용한 거야 이거 그냥 툭 나오던가 아니면 그 남자에 대해서 나쁘게 팔은 안으로 굽을 테니까 그 남자 너 이용한 거다 야 아유 아 누구냐고 나쁜 놈 이렇게 그 남자를 좀 나쁜 애로 만들던가 하는 거지. 이 사건을 잘 파악해가지고 무슨 내가 명탐정 코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널 이용한 거야 이걸 밝힐 필요 있어. 아 그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게 그걸 밝히고자 하는 서브텍스트 아니잖아.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막 이러니까 되게 나 같으면 나한테 하는 말이면 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았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계성이 좀더 섬세하게 그려져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랑 나랑 무슨 관계냐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지금 백원님께서 얘기하셨죠.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이도 들린다. 걱정해주는 척하는 것 같으니까 백원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다른 목적이 있게 잡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게 잡았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선명해야 되죠. 더 비아냥거린다든지, 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강글라스님 대사만 그냥 듣잖아? 그러면 꽤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앞뒤 문맥 상황 살피고, 분석표 보고 이러면, 아유, 부족한 게왜 이렇게 많니? 너무 안타깝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우리 엄마가. 왜? 이거 정극인데 왜 이럽니까? 야,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얘기처럼 해주세요. 파스타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것도. 우리 엄마가 누군데요? 그냥 우리 엄마일 뿐인데.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된댔어, 우리 엄마가.
아쉽죠. 우리 엄마가? 이거 애니 아니잖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아, 손님들이 네 얼굴 보고 다 도망가겠다. 야,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자, 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손님들 네 얼굴 보고 다 도망가겠다는 더 툴툴거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방향성은 괜찮아요. 근데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이게 조금 어색하게 들렸어. 그냥 너 얼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아니면 내 동생, 내 친언니. 얼굴 왜 그래? 사람들 다 놀라겠다. 야, 화장을 좀 하고 가. 뭐라도 좀 찍어 발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메이크업 좀 하고 가. 뭐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아. 무슨 메이크업 가게를 내가 하니까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메이크업 좀 하고 가. 이거는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놀래니까 메이크업 하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메이크업 좀 하고 가. 그냥 툭 나오는 게 훨씬 제일 낫지. 당연하지. 썸 탄 거 수도 없고. 네, 이것도 의도성은 알겠어요. 근데 그냥 나 진짜 강글라스님이랑 한 일주일 살아보고 싶네요. 아, 너 진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말해. 당연하지. 썸 탄 건 수도 없고. 누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할 거면 더 꾸며야지. 당연하지. 썸 탄 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더 꾸미든지. 당연하지. 이러면 강글라스님, 아무도 강글라스님이 안 놀아. 얘 재수 없어서 놀겠어.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왜? 너 남자 생겼어? 질투하는 거네. 자 보세요. 너 지금 질투하는 거네. 이 얘기잖아. 은근히. 어이 자식, 이거 너 질투하는 거네. 지금 우리 강글라스님이 대사를 뭘로 잡으셨냐면 나 남자가 생긴 건 아니고 내가 어떤 남자랑 가짜 애인 행세를 했거든? 그냥 얼떨결에 해줬는데 근데 그 남자가 전 여친 다시 만나니까 기분 좀 이상해. 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라. 야, 아이가이, 너 질투하는 거네. 이렇게 나오지. 왜 그런 거냐면, 너 질투하는 거래. 이렇게 지금부터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 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강글라스님께서 저한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를 보니까, 상황의 뭐, 인물 분석, 이 표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애에 관심이 많았다. 순정 만화를 좋아했으며 로맨트 소설을 좋아했다. 점점 연애에 도가 트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쌓아온 나만의 경험들로 인해 나는 주변에서 연애 박사라는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의 연애를 자주 상담해주곤 했다. 이러면서 상담가로 잡았어 지금. 지저스. 그래서 지금 코난으로 잡았어. 그래서 코난으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상담소야. 너 질투하는 거네. 아니야. 그 남자애는 그거 하는 거야. 그 남자애는 자기 구여친을 이용하려고 너를 그거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아, 너 왜 진지하게 받는지 모르겠어. 그 필요 없거든. 연애 상담을 해준다. 연애 상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아, 전혀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대사를. 야, 질투하는 거네 너. 야, 그런 기분은 왜 이상하냐? 너 싫으니까 이상한 거지. 이거는 굳이 연애 박사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두 번만 해봤어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남자를 안 사귀어봤어도 사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좀 많이 알겠지. 왜냐면 당연하지, 나 썸 탄 거는 수도 없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조금 그래도 경험이 아예 없는 애는 아니지만 한두 번만 있으면 야, 너 질투하는 거네 너. 이거 알지. 이거 뭐 우리 민주나 서윤이나 이렇게 어린애들, 얘네들 연애 경험 별로 없는 애들이 봐도 지 친구가 그 남자애 때문에 막 고민하고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면 뻔하지. 뭘 이게 꼭 연애 박사일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연애 박사여도 괜찮지만 연애 박사가 무슨 돗자리 깔아가지고 나는 연애를 해주는 것이 막 즐겁다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남자의 그 상태를 분석해 준다라기보다는 즐겁다 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도 괜찮은 거야. 나는 너가 이러는 상황이 즐겁다. 나한테 경험해. 나는 경험이 많은 애니까 나한테 뭐든지 질문하는 것을 나는 환영해. 난 그 과정이 즐거워. 여도 괜찮아. 그치만 이게 가장 안 좋은 것이 분석하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는 거야.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앞이랑 연결 어떻게 하려고. 왜 너 남자 생겼어? 근데
너 질투하는 거네. 뭐 이렇게 진작에 들어갈 필요 전혀 없어 보여요. 앞이랑도 그냥 앞도 그냥 툴툴 대사고 뒤도 그냥 툴툴 대사인데. 그리고 얘가 지금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와 이 친구의 관계성은 어디로 가냔 말이죠. 이 친구가 관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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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봐라. 너 이 새끼, 이거 그 사랑에 빠졌어. 뭐 이런 나의 의견이 들어갈 텐데. 그런 건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팩트만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강글라스님의 친구 하나가 이렇게 한, 뭐, 의견을 낸다고 하면, 아, 너 그러면 너 질투하는 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응? 응?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기분이 왜 이상하냐? 싫으니까 이상한 거지. 애초에 가짜인 행세해준 것 자체가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삼자, 왜 삼자처럼 얘기해요. 질투하는 거네. 야, 그건 기분 왜 이상하냐? 너 싫으니까 이상한 거지. 야, 애초에 네가 가짜 애인 행세해준 거 자체가 그 남자한테 마음 있는 거야. 아, 그리고 그 남자 이상한 놈이네. 여기서는 이제 톡턴. 그 남자에게 화살을 조금 돌리죠. 그 남자 나쁜 놈이네. 어? 자기 좋아하는 여자 이용해서 그 여친이나 자극하고.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어, 이거 이 부분이요. 되게 나는 되게 듣기 좀 그래. 누가 나한테 내 친구라는 애가 야 그 남자 너 이용한 거야 막 나 너무 듣기 싫을 것 같아.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럴 것 같아. 그 여친한테 복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아직 미련이 남았거나. 아이씨, 누구냐 그 나쁜 놈. 누구냐 그 나쁜 놈. 이렇게 네가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관계성이 얘랑 친하다라는 건데 그 관계성이 사라져요. 우리 강글라스님이 표현하고 싶을 때만 나오고요, 표현하기 싫을 때는 사라져요. 그 관계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함이 없으니까. 엄마랑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인 거고, 친구랑 있다고 하면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친구가 나랑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건데, 지금 강글라스님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표현할 때 얘를 갖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강글라스님이 표현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어. 그런 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대사는 좀 안타까워요. 강글라스님이 믿을 수 있는 연기를 더 잘해야 돼요.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혼 많이 났네. 혼 많이 났어. 근데 강글라스님 정도면 잘해야 돼. 이거 너무 거짓말이잖아. 지금 가짜 여친 행세를 해줬다는 소리도 기가 찬데, 전 여친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신경 쓰인다는 말에 더 기가 찬다 라고 설정했거든요. 하나의 나의 서브텍스트죠. 기가 차. 야, 말도 안 돼. 그 나쁜 놈.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가, 그 느낌인데요. 가짜 여친 행세해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 없었잖아요. 질투하는 거네 이러면서 그냥 팩트만 분석했잖아요. 하필 마음을 줘도 그런 나쁜 놈한테 줬는지 속상한 거 어디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누구냐 그 나쁜 놈. 이때 하나 나왔죠. 내가 같이 계속 가야죠. 그러니까 분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필요에 의해 써요. 필요에 의해. 좀 믿을 수 없어요. 야, 좀 반성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